적게 먹으면 근소실 난다. 낀일 거르면 근소실 난다라고 할때 전제가 있어요. 체지방 에너지를 못 쓴다. 저장된 에너지를 못 쓰니까 우리 몸은 그만큼 대사량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만큼 근육을 분해해서 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들었으면 피트니스계에 있는 이 성장, 근합성, 근비대, 강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건 되게 중요한 작용이다. 성장 중요하다. 문제는 분해도 중요하다. 성장과 분해 다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피트니스가 목적을 잘못 잡고 있어요. 근육 많은 거. 3대 몇 치는 거. 이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강의 본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질병에 안 걸리고요. 가동성 좋고 되게 다양한 게 있었잖아요. 정신 건강도 있었고 되게 많은 게 있었어요. 호르몬 건강들.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버리고 단순히 몸에 근육 많아진 거 생각하면, 정확하게는 근육 단백질이 많아진 거 생각하면 마치 이거는 안에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커다란 자동차예요. 안에 노폐물 청소 하나도 안돼 있고 막 찍고 엔진에 막 찍어 끼어 있고 언제라도 고장도 이상하지 않은 계속 그냥 부피만 커져가는 자동차예요. 누군가는 그걸 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걸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집이 작아도 더 오랫동안 잘 굴러가는 차가 좋잖아요. 대사량이 높으면 좋은가? 그것도 아니에요. 대사량이 높다는 건 뭐냐면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보디빌더 황철순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 식비와 저 식비는 달라요. 돈도 많이 써야 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몸이 대사하는 과정에서 산화 스트레스 발생한다고, 염증 발생한다고, 당화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소식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몸에 대사적 부하를 덜 만드니까. 우리가 음식을 막 먹고 에너지 쓰고 하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공장 돌리는 거예요. 차 운전하는 거예요. 똑같이 30년 살았다고 쳐볼게요. 황철순 30살, 저 30살. 근데 이 사람은 세끼 여섯 끼 먹으면서 몸더 크게 만들고 더 많은 대사를 했어요. 저는 오히려 그냥 한두 끼 먹고 공복 유지하면서 이몸 유지했어요. 누가 더 빨리 늙을까? 누가 더 몸이 더 고장 날까? 저쪽이죠. 최겸님, 저 근육 크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간헐적으로 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하는데 첫 번째,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막 계속 열끼 먹는 게 단기적으로 이제 이 퍼포먼스나 근육 만드는데 효과적이다? 팩트입니다. 왜? 우리 몸에서 뭔가 합성할 때 인슐린 자극이 합성에 되게 중요한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인슐린 자극을 높여주면 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운동이라는 게 결국 운동을 해서 자극을 주고 손상시키고 그걸 다시 단백질 합성시키는 게 어떤 운동으로 우리가 근육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단백질 넣어주는 게 좋은 거 맞아요. 문제는 여기 있죠. 지금 피트니스계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하루 세 끼는 기본이죠. 심지어 여성 다이어터들한테도 네 끼, 현미, 뭐 닭가슴살, 고구마 먹이잖아요. 이건 세 끼예요, 지금. 이게 하루 세네 끼 식사에 따른 혈당 인슐린 변화입니다. 혈액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깨어있는 동안에 되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슐린 농도가 용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인슐린 높을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계속 합성시킬 거예요. 근육량 많아지는데 최고입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자극 높이고 단백질 많이 먹으면 근육 많이 만드는 건 좋아요. 두 번째, 운동을 하면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 단기 에너지 저장고를 소모시킵니다. 근데 바로 또 탄수화물 먹으니까 많이 먹으면 바로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단 하시는 분이랑 저랑은 약간 좀 몸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다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오늘 탄수화물 예를 들어서 밥세 공기 먹으면 다음날 몸이 좀더 커져요. 몸에 글리코겐과 숨을 더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조금 낮게 있어요. 반대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트니스 크신 분들은 수분과 글리코겐이 좀꽉차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글리코겐 1g은 23g과 같이 저장된다. 빵빵한 거죠. 걔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저보다 더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한번들수 있는 최대 무게라고 쳐볼게요. 그거 자체는 사실 우리가 글리코겐이 많이 차 있거나 아니거나 크게 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의 볼륨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와 곱하기 횟수를 하면 그게 볼륨이에요. 글리코겐이 많으면 그만큼 운동을 조금 더 많이 좀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보셨죠?
속도도 빠르고. 그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삶의 목적이 그것인가? 나는 왜 운동을 하지? 최경은 왜 운동을 할까? 몸 크게 만들어가지고 막 잘 보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바프 찍고 싶어서? 대회 나고 싶어서? 아닌데. 병 안 걸리고 싶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내가 좀 나답게 잘 입고 싶어요. 좋은 컨디션으로 활력 높게 안정적으로 입고 싶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내가 몸이 빵빵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예쁘면 좋죠. 그럼 좋지.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난 그 목적이 아닌데. 그럼 내가 왜 굳이 네 끼를 다섯 끼를 먹어야 되나? 여러분들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이 저 삶인지. 저분들은 저게 직업이잖아요. 우리 일상은 다들 회사 다니죠. 보통 많은 분들이. 각자 일이 있어요, 또. 배울 수도 있잖아요. 각자 일상에서 내가 맞춰야 되는 어떤 대사 조건이 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뇌를 많이 쓴다. 그러면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사람이라는 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소화할 때는 그만큼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저는 어떻게 먹는가? 저는 보통 아침은 좀 길게 공부를 유지하죠. 그때는 가장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게 나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쯤에 이제 첫 끼를 잘 먹죠. 많이 먹어요. 그리고 늦게 안 먹습니다. 두 끼만 먹어요. 물론 내가 만약에 네 끼, 다섯 끼 먹고 운동 엄청 많이 하고 단백질 더 많이 먹었으면 지금 몸이 더 컸을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고 이거 잘 만들어내는 게 내 삶의 목적이었으면 난 달성한 거예요. 성공인 거죠. 각자마다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그 편협하게 네 끼, 다섯 끼 그 닭가슴살 먹고 닭가슴살 볶음밥 드시고 이거 드세요. 프로틴 이거 드시면 됩니다. 틀려먹은 거죠. 친구 왜 운동하세요? 몸 왜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질문해야죠. Why가 뭐냐고. 너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삶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네가 운동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 들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젊은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지. 너가 살고 싶은 삶에서 어떤 걸 살고 싶으며 운동을 왜 하는지, 몸 왜 만드는지, 어떤 몸을 만들고 싶은지, 네가 만들고 싶은 몸이 황철순인지 아니면 네가 만들고 싶은 몸이 박재범인지. 탄수화물 여러 끼 때려 박으면 몸 합성 최대할 수 있다? 오케이예요. 퍼포먼스 최대할 수 있다? 오케이예요. 네, 여러분들 말이 맞아요. 맞아요. 문제는 비용이 뭔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몸에 있는 지방과 음식 지방 잘 못 써요. 맞죠? 왜? 인슐린 자극이 있으면 지방 잘 못 쓴다 했으니까요. 두 번째, 글리코겐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또 지방을 못 써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모자라면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먼저 쓰겠죠. 지방은 나중인 거예요. 세 번째, 하루 종일 롤러코스터 뛰겠죠. 하루에 네다섯 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 불안정한 식욕. 음식을 먹었는데 더 배고파요. 왜? 네 번째, 우리의 몸은 음식에서 얻은 에너지와 몸에 있는 에너지 둘 다를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된 에너지 못 쓰면 음식밖에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현상들이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언제 체지방 태울 수 있지? 자, 이게 우리의 전통적인 어떤 피트니스 다이어트잖아요. 헬스 다이어트. 운동 많이 하고 네 끼 이상의 먹고 현미밥이나 아니면 뭐 닭가슴살, 뭐 고구마. 첫 번째, 아침 공복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녁부터 잘 때까지는 공복이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 아침 공복 운동이죠? 살 빠진 효과 좋을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왜? 어쨌든 내가 식단과 별개로 때는 저인슐린 상태를 유지했으니까 지방 대사를 할 수 있는 체지방 세포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운동까지 하니까 지방 태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상황에서 대사량, 몸에서 필요한 만큼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은 어떻게 할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에너지가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건 답해도 돼요. 지방을 못 쓰면요? 네. 첫 번째, 대사량을 떨어뜨립니다. 덜 아껴 쓰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돈 없는데, 월급 줄었는데 돈 똑같이 쓰나요? 몸도 똑같아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졌어요. 월급 막 줄었어. 첫 번째, 지출 줄이겠죠. 두 번째 뭐 하냐면 당근마켓이에요.
가지고 있는 거 팔아요. 근데 그게 가구잖아요. 예를 들면 단백질이죠. 이 비유도 좀 좋은 것 같아. 월급이 주는데 통장 비밀번호가 잠겨 있으면, 월급 줄었을 때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열 수 있으면 그때는 괜찮아요. 옛날에 벌어둔 돈 쓰면 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인슐린 자극을 조절을 못해서 통장 비밀번호를 잃어버린, 막아버린 거야. 자, 그럼 이 순간 나는 지금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돈밖에 못 써. 지출을 줄인다, 대세랑 떨어뜨린다, 아껴 쓴다, 식비 아끼고 지출 아끼겠죠, 불필요한 거 아끼겠죠. 근데 모자란다. 어차피 통장 못 쓰지. 그러면 집에 있는 가구 팔아야지. 단백질이야. 당근마켓. 네. 근손실입니다. 몸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죠. 근데 근육 단백질이 될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 비슷해요. 이때는 우리 몸이 지금 탄수화물 대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지방 못 쓴단 말이야. 그럼 탄수화물 안 먹으면 그만큼 에너지 모자란 거고. 네 번째, 공복 시간 길어진다. 배 많이 고프겠죠. 공복 시간 길어진다는 건 음식을 안 넣어줬다는 건데 얘못 쓰고 있어, 지금. 지방 못 쓰고 있어. 그러면 배고프겠죠. 식욕 시스템 이상이 생기겠죠. 깨지죠. 더 있어요, 근데. 전동 패러다임 시킨 대로 하면 다음 쪽인데, 인슐린에 과잉 노출되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렙틴 저항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인슐린은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이 과하게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회사 직원이라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있는 부서가 췌장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내내 일을 하라고 만드는 거야. 췌장이 과부하 걸리죠. 췌장이 일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거나 퇴사합니다. 췌장 망가집니다. 모든 장기는 다 망가질 수 있어요. 너무 영양소를 많이 처리하고 있으니까 깨어있는 시간 내내 계속 일하니까 활성산소가 많이 노출되고 그만큼 손상 위험이 높아지죠. 네 번째, 염증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 우리 몸에 있는 성장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 몸에 mTOR라고 하는 단백질 복합체가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성장 스위치예요. 쉽게 생각하면 단백질의 어떤 집합들이 세포 안에 다 있는데 여기가 켜지면 합성 작용들이 활성화되고요. 여기가 비활성화되면 합성과 반대 작용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요. mTOR 복합체를 스위치를 켜는 게 뭔가? 인슐린, IGF-1, 포도당, 아미노산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넣어줘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합성이 더잘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근육 합성이 좋아요. 팩트. 맞아요. 자, 비용이 뭔지 봅시다. 오토파지. 세포를 청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청소를 못 하게 됩니다. 세포 안에는 노폐물이 쌓이고요. 뭔가 고장나는 게 쌓입니다. 걔를 분해하려면 mTOR은 비활성화가 충분히 돼야 돼요. 트레이드오프예요. 근육을 막상 많이 늘리기 위한 정답이 있는데, 또 건강하게 세포 유지하는 정답이 있는데, 이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거야. 완벽한 선택이 없어요. 그럼 나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저 근육 만들고 싶고 운동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간헐적식도 건강이 중요한 건 이해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정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당장 6개월, 1년 몸 좋게 막 사진 찍는 게 아니라면, 내가 그냥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몸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면, 내가 이루고 싶은 일, 잘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좀 천천히 가자.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근육 기준으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가보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로니 콜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단백질을 합성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유명한 전설의 보디빌더인데요. 지금 50세 이제 후반이거든요. 근데 제대로 못 걸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건강하게 산다는 건 약간 좀 이거랑 가깝다고 봐요. 이 사람도 50대예요. 어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어떤 몸의 지향성이 녹아 있어요. 가동성. 이렇게 쪼그려 앉을 수 있죠? 이게 발목, 무릎 다 가동성인 거예요.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이게 건강한 신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펑셔널 트레이닝, 기능성 운동 같은 것들이 되게 주목받는데 맞는 말이에요. 몸의 가동성, 회복력, 균형, 유연성, 내가 내몸 무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몸으로 100살까지 살겠어요. 이게 낫지 않나요? 네. 그래서 크로스핏에서 하시든 몸을 만드시든 목적지를 잘 정하시라. 제 목적지는 여기입니다. 저는 70대, 80대에 돼도 되게 지금과 같은 약간 에너지로, 지금 같진 않겠지만 그냥 그런 몸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 그게 내가 운동을 할 목적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방법 바뀌는 거죠. 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하루에 뭐세끼 먹자를 결정할 수 있죠. 하루에 세 끼를 먹자. 잘 먹자. 또는 전두끼 먹어요. 왜냐면 나는 근육 더 늘리고 싶은 것보다는 그냥 두 끼로 충분히 내가 훈련이 되는 게 알고 있거든. 어떤 사람들은 난세끼 먹겠다 결심할 수도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 더 먹겠다고 하면 세 끼를 먹는 게 좋긴 해요. 그만큼 지방을 못 쓰니까. Anyway, 나세끼 먹을 건데 대신에 늦은 시간에 안 먹을 거야. 또는 공복 시간을 이 정도는 유지할 거야. 또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 단식을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세포 대청소할 거야. 잠잘잘 거야. 탄수화물은 어떨 때는 많이 먹고 어떨 때는 적게 먹을 거야. 계획 짜는 거죠. 무분별하게 때려 박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나쁜 물질들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짜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각자 이제 그걸 해보면서 그 컨디션이 있을 거예요. 몸에 훈련된 반응도 있을 거고. 그 보시면서 이제 나한테 뭐가 맞는지를 결정하시면 그 정답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피트니스계에서 말하고 있는 그 근성장에 대한 집착, 근손실에 대한 불안들 버리셔야 되는데, 현재 피트니스계에서 권장하고 있는 영양 방식을 보면 근손실이 왜 두려운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스 패러다임은 딱 간단해요. 지방 빼고 근육 늘리기. 맞죠? 지방 빼는 방법은 뭐예요? 칼로리 적자. 부족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 두 번째, 운동 많이 하기.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하죠. 고탄수, 고단백, 저지방입니다. 본인이 고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고탄수 맞아요. 당신이 고지방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고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나눠서 먹고요. 네 번째, 이런 음식들을 먹고요. 밀가루 나쁜 거 아니까 통밀 먹고요. 백미 대신 현미 먹고요. 설탕 대신에 이제 비정제, 아가베 이런 거 먹죠. 지방은 좀 피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mTOR라는 게 성장 스위치인데 얘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으면 합성 많이 되는 거 맞는데 분해를 못한다. 팩트. 그러면 우리 몸에서 노폐물 쌓이고요. 어떤 세포 안에서 고장난 것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합니다. 얘가 나중에 질병을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당화 있었죠. 소장도, 장도, 간도 다 쉬어야 되는데 진짜 한 번이라도 휴가를 보낸 적 없는 거잖아요. 휴가 안 보내주고 계속 물어먹고 있는 직원인 거죠. 그러면 장점, 단점. 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이 어딘가를 잡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요. 근손실이 왜 일어나는가? 우리 몸은 탄수화 아니면 지방을 써야 되는데 지금 피트니스 패러다임이 얘기하는 것처럼 먹으면 탄수화물 많이 먹고 있는데 지방을 못 쓰게 된다. 그런데 애매하게 여러 끼 먹죠? 그러면 몸에는 지방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살 빼려고 지금 섭취량 줄이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아까 말했죠? 당근마켓. 월급이 줄어들었어요. 당근마켓에서 팔아야 돼요. 근육에서 파는 겁니다. 몸에 체지방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하는 게 근육이 아니에요. 체지방이에요. 근데 걔를 왜안 쓰고 왜 근육을 분해해? 이상한 일인 거죠. 그 원인이 뭔지 봤더니 우리가 우리 몸의 대사에 맞지 않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었다. 탄수화물 특히. 본질은 이겁니다. 적게 먹으면 근손실 난다. 끼니를 거르면 근손실 난다라고 할때 전제가 있어요. 체지방 에너지를 못 쓴다. 저장된 에너지를 못 쓰니까 우리 몸은 그만큼 대사량을 떨어뜨려야 되고 그만큼 근육을 분해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뭐 하루 이틀 말고 장기간 저열량 다이어트. 근데 절식이죠. 애매하게 하루에 500칼로리 먹는 거. 애매하게 뭐 먹는 거예요. 단식 깨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거못 쓰고 먹는 거 줄어들고 그러면 대사량 떨어뜨리고 근육 쓰고 근손실 나는 겁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피트니스 다이어터 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지방대사만 한번 활성화시켜 보시라. 그만큼 에너지를 탄수화물이 아니라 몸에서 꺼내실 수 있으니까 그만큼의 근손실 리스크가 줄어든다. 여기까지.